6,500만 원도 비싼데 거기다가 시장 조정가를 3,000만 원을 붙여 그냥 최종 아이오닉 5를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거의 8,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웅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요즘 미국에서요, 현대기아차 딜러들이 웃돈을 붙여서 판다고 하죠. 처음에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는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소식이에요. 이 사진 보면요, 이게 자동차 뒤쪽 옆유리에 붙이는 스티커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딜러샵 가보신 분들 계실텐데 가보시면 우리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우리나라 보면 뭐 전시장에서 차를 본다, 차에 좀 들어가 보고 괜찮으면 시승해봐도 돼요? 그러면 시승해 봐도 되고, 이렇게 뭐 다 하고서 계약했는데 계약하셨으니까 이 차 가져가세요 이러면 지금 뭐 장난하세요 이러겠죠. 아니 새 걸로 만들어서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한국은 어쨌든 반드시 새 거, 이 비닐도 내가 뜯어야 돼.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볼 때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그 모델하우스를 사는 게 아니잖아. 요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집이 나오냐면 또 그렇게 안 나와서 그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딱 열어보니까 묘지뷰 뭐 이런 경우 있고, 지어진다 그랬는데 안 지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게 우리나라는 집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파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걸 분양을 다 받고 계약 다 하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걸로 아파트를 짓죠. 되게 이상하잖아요. 집을 짓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돼. 그냥 이건 손해볼 수가 없는 장사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완전 선분양제. 이거 좀 묘하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우리나라 현대가 지금 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처음으로 배 만들 때 영국에 가서 배 만들어 드릴게요 하니까 얘기했을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좀 보여주세요, 뭐 만들어 봤어요 이랬더니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때 당시 500원이 지폐였는데 거기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아 나도 몰랐는데 그랬대. 500원짜리 지폐였고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북선 그려진 그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봤냐 이거야, 코리아가 이 거북선 너네 영국보다 더 먼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갑선 우리가 언제 만들었는데, 네가 계약만 하면 그 돈으로 내가 조선소를 짓고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약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배를 잘 납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게 되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건설사가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화건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죠. 이런 회사들이 집을 짓기 전에 계약을 다 하고 돈을 다 받고 그 돈으로 아파트 짓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됐죠. 아니 생각해봐요. 집이 무슨 킥스타터야? 크라우드 펀딩 아닙니까? 물건이 있어야지 그걸 파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당연히 집을 먼저 짓고 그 집을 들어가서 보고 집이 빛이 잘 드네 어떠네 보고 문제는 있나 없나 그러고 나서 집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다 시공을 먼저 하고 후분양을 해요. 일부는 선분양하는데, 선분양하면 인테리어를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깎아준다거나, 여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선분양을 하고 있죠. 여튼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선계약 후생산을 하죠. 그래서 계약할 때 당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냥 완전 신차. 이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냥 모카만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않으세요? 그러시죠? 네. 미국은 대부분 선생산 후계약, 그러니까 딜러샵에 가서 그거 딱 보고 그 길로 그냥 그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차 기다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물론 기다려야 되는 차 있죠. 그리고 또 프리미엄 차는 옵션도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 예외는 있어. 그냥 대체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네시스에 무슨 옵션을 넣을까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고민해서 사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딜러에 그냥 있는 차를 사야 돼요. 딜러에 뭐뭐뭐 들어 있다고 뒷유리에 써 있어요. 가격은 얼마고요, 옵션은 얼마고요, 그래서 이 차는 얼마입니다, 내가 얼마 깎아 드릴게요 까지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게 얼마짜리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가격표 아 이거 선 넘는데, 이게 지금 EV6에 붙어있는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켓 어드저스트먼트, 그러니까 시장 조정가 그리고 레벨 1 차저 가격 해서 붙인 게 25,000불.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조정가랑 충전기를 3천만 원에 팔아? 아니 장난하세요. 차가 지금 6,500만 원이거든요. 저희도 풀옵션으로 샀는데 한 6,200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6,500만원도 비싼데 거기다가 시장 조정가를 3,000만원을 붙여? 조정가가 41%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도 대단하죠. 아이오닉5 이거 45,000불짜린데 딜러샵에서 시장 조정가라고 붙인 게 무려 2만불, 2,500만원을 붙인 거예요. 그냥 최종 아이오닉5를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 거의 8,000만원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뭐 바겐세일이네요. 이 코리아에서 사다가 아메리카에 팔면 어우 돈 많이 벌겠는데? 아니 무슨 딜러들이 팔자를 고치려 그래. 세계적으로 이게 차팔...
아니, 차 파시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뭔가 좀 공통적인 코드가 있어요. 폰 파는 분들도 그래요. 미국 가서 보시면 어딘가 많이 본것 같아. 뭔가 왠지 속는 기분이 들고 뭔가 이거 아닌데 싶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어쨌든 이 딜러가 가격을 더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가격이 다 똑같잖아. 현대기아, 르노삼성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직접 팔잖아요. 이 대리점도 보면 딜러라고 우리가 불러주지만 딜러가 아니죠. 자동차 딜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위탁 판매거든. 대리로 파는 거라서 딜러처럼 자기가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없는 위탁 판매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렇죠.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차를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동차 회사가 딜러한테 팔고 딜러가 그걸 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내가 돈 주고 다 사왔잖아. 사왔으니까 이걸 더 비싸게 팔아도 되고 싸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차 가격이라는 거는 MSRP,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그러니까 제조사가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권장 소비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건 사면은 거기 딱써 있잖아요. 권장 소비자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돼지밥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파는 데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0원 받기도 하고 뭐 800원, 500원 뭐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살 때도 그래요. 최저가 검색하잖아요. 이거 왜예요? 이거 파는 데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모카에서 자동차 가격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옵션 뭐뭐뭐뭐해서 3,765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말하죠. 이 자동차는 이상하게 안 그래요. 자동차는 왜 안 그래? 자동차도 그래야죠. 자동차도 권장 소비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딜러가 마음대로 깎아 팔거나 올려 팔거나 할 수 있어야죠.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다른 물건과 자동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죠. 트루카라든지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차 파는 사람들이 야 너 얼마에 판다고? 4천만원? 난 3,999만원 이러면서 가격을 조금씩 조금씩 낮춥니다. 그래서 서로들 막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권장 소비자가 여기 있으면 실제 판매가는 훨씬 저렴하게 팔리는 거죠. 아니, 그래야지 팔릴 거잖아요. 이렇게 유연한 가격제를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요새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새 자동차 사겠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근데 물량은 어때요? 요즘 뭐 반도체다 뭐 코로나다 해서 막 안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유연한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이렇게 낮아지다가 물건이 없어? 그러면 나는 물건 하나 확보했는데 난 비싸게 한번 팔아볼까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팔리네. 아 요걸 조금 더 붙였는데도 또 팔리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장 소비자가보다 거의 대부분 더 붙여서 팔아요. 심지어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현대차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현대차에서 저 딜러샵에서 딱 하나 받았는데 딱 하나 받은 걸 내가 굳이 가서 그 딜러샵에서 100만원 더 줄게 하면서 사와서 200만원을 붙여서 팔기로 했어. 넌 200만원 나한테 줘야 돼 이러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거를 2,000만원 붙여서 샀어. 그러니까 너는 2,500만원 정도 붙여주면 내가 팔게 이러면서 저렇게 비싼 차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에이 말 안 되죠. 너무하죠. 그리고 이 가격에 진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몰라요. 사실 미국 신차 딜러들 혹시 만나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가서 이 차 가격 얼마예요? 그러면 이만큼 불러요. 그리고서 내가 전에 알아봤더니 그거보다 훨씬 싸던데? 이러면 아, 그 가격은 안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내가 매니저하고 상의를 꼭 해볼게 하면서 어디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유리벽 저쪽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한참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그냥 노가리 사담을 나누시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오셔서 아 매니저가 특별히 네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특별히 10%는 깎아줄 수 있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 딜러는 진짜 이게 국룰이에요. 매니저랑 상의해 볼게 하고서 들어갔다 나와서 한 10% 이게 국룰입니다. 부르는 가격 그냥 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선. 네, 자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웃돈 얘기하고 있었죠. 웃돈. 좋은 차, 인기 있는 차,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웃돈을 많이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웃돈을 많이 붙여서 파는 브랜드 어떤 브랜드일까요? 미국 최고의 웃돈 브랜드 기아차입니다. 와, 기아차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웃돈을 많이 붙여서 파는 자동차입니다. 이건 별건 갖고 다 구멍이 차올라요. 아까 41% 붙은 EV6도 있고 텔루라이드가 소렌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웃돈이 많이 붙는 차인데 그 정도 붙는 건 아니고요. 기아의 모든 차 평균을 내보면 7.1% 정도 웃돈이 붙는다고 합니다. 모든 차가 웃돈이 되는 건 아니고 비인기 차종은 깎아 팔기도 해야 되니까요. 2등은 캐딜락, 3등은 혼다입니다. 그리고 4등은 현대차네요. 와, 현대
현대가 닛산이나 도요타, 어큐라 뭐 다 제치고 미국 전체에서 4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제네시스는 9위입니다. 아니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뭐 닛산이나 도요타보다는 뒤지긴 하지만 그래도 웃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거네요. 아 이게 어디예요? 여러 가지 차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제 값을 다 못 받는 차도 있겠죠. 약간 깎아줘서 파는 차들. 가장 많이 깎아주는 브랜드, 가장 비인기 차종은 알파로메오입니다. 요즘 자동차 공급이 엄청 달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3%의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사실 이태리 차는 조금 어렵죠. 비싼 차들도 많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깎아줘야죠. 자 그리고 깎아주는 브랜드 볼보, 링컨, 램, 미니, BMW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인하를 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 이거 신차만 그럴까? 그렇지 않죠. 중고차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물량이 없으니까요. 이제 미국 중고차 가격은요 신차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 자동차 딜러가 신차를 굳이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이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순위 보면 중고차 가격 가장 비싼 차 내다 팔면 그냥 무조건 이득 보는 차, 무조건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어떤 차냐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와, 야 역시 테슬라 모델 Y는 1,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서 신차보다 무려 14.5%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를 작년에 갖고 왔고 그거 한참 동안 타고 정말 달대로 단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탔어. 아 이젠 차 지겨워, 이제는 팔아야 되겠어 하고 팔려고 보면 1,000만 원 웃돈이 붙는다는 거지. 아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위에는 혼다 시빅 해치백도 인기네요. 6위는 테슬라 모델 3가 9% 웃돈이 붙고요. 8위는 기아 텔류라이드가 8%, 웃돈이 거의 500만 원 정도 붙는 겁니다. 테슬라 모델 Y보다 텔류라이드가 나온 지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한 1년 된 중고차도 여기 섞여 있을 텐데 야 500만 원이 붙는다고? 대단한데요. 14위에 현대 팰리세이드 5%, 웃돈이 300만 원 붙는다고 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저도 사실 소렌토 팔 때 웃돈 받고 팔긴 했는데 이런 차를 만약에 샀으면 산 거 자체가 돈 번 거죠. 차테크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물량 부족? 그거는 뭐 신차 얘기고 수요가 폭발한 게 더 큰 문제죠. 요즘 미국은 돈을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서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뿌리죠. 지난해 3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금액이 6조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주머니가 갑자기 두둑해졌죠. 사업 조금 운영하신다는 분들은 다 그냥 두둑합니다.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호황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일들이 막 생기고요. 럭셔리든 뭐든 뭐 제한적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막 치솟는 거죠. 중고차도 제한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차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일이 흔해졌죠. 예전에는 뭔가 쌓아놓고 파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이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막 쏟아지는 이 물건을 소진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게 예전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이 마케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계속 이렇게 판매 가격이 뒤숭숭해질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3 롱레인지를 보조금 받고 한 4천만 원 후반에 샀잖아요. 근데 6천만 원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모델3를 6천만 원에 팔아? 야 이게 최신 유행 따라가는구나. 야 코리아 역시 빨라. 야 훌륭합니다.